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ryEngine에서 Particle Editor를 통해서 불을 뿜는 그 화염 방사기 불을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Particle Editor를 이제 여러 다른 강좌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게임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멋있는 이펙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 단계 완성 단계는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이제 중간중간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Particle Editor 이제 이펙터를 이제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컴포넌트를 하나 준비해 줍니다. 그 이펙터를 보려면은 Particle Emitter가 필요하죠. 이걸 가져와서 오른쪽에 Property 이펙터에서 Flame Thrower 미리 만들어둔 거를 가져옵니다. 저장해 주고요. 자, 일단은 이제 화염 방사기 이제 불을 뿜는데 이제 게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뭐 불이 붙고 이제 그거를 표현이 되는데 가장 일단 먼저 불이 나와야겠죠? 예, 이제 불이 나와야 되니까 불이 나기 전에 그 불이 가스, 처음에 가스불처럼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불 연기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거를, 에미터를, 밀도를 높여서 만들기에는 너무 부하가 걸려. 그래서, 일단은 중심축이 되는 불기둥을 하나 이제 만들 거예요. 일단, 디폴트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렌더, 리본을 하나 가져옵니다. 자. 이거를 이름을 flame beam.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들을 먼저 넣어요. appearance는 이제 이펙트를 보여주게 하는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요. 여기는 이제 material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렌딩은 이제 에디티브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불이 이제 밝아질 거예요. 일단은 텍처를 매테리얼을 찾아봅시다. 텍처를 지금 제가 쓰는 건 SDK 그 크라이엔진의 공식 SDK 그 SDK에서 이제 받은 거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혹은 매테리얼을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스프라이트 파이어 불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플레임 스로어가 있죠? 자, 이걸로 가봅시다. 그 전에 달레이트를 주고 이제 이건 스폰 발생 이제 레이트가 초당 몇 개 나오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이프타임도 한 2초 정도 근데 보이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리본 방식은 이펙트들을 발사하면 저 뒤에 있는 것처럼 단계 하나씩 발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 번 발사하면 서로 이펙트들을 이어요. 그 리본처럼 가지고 렌더 리본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발사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velocity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운동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velocity directional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일단은 y 방향으로 가게 할게요. velocity를 y 방향으로 한 20 자 보시면은 앞쪽에 뭐가 이렇게 나가고 있죠? 예. 네. 지금 이펙트들이 쭉 나가는데 서로 이제 이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 나가는데 이거는 필드 오페시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필드 오페시티를 이제 필수적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하고 보면은 불길이 쭉 나가죠. 그죠? 쫙 이게 이펙트들이 아까 단계 그 뭐냐.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나가던 게 서로 이제 이미지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라이팅을 조금 더 올려 봅시다. 이머시브도 올려주고요. 자, 라이프타임 한번 줄여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줄게 되죠. 근데 좀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좀 거친 것 같아요. 그러면 스폰 레이트를 이렇게 더 올려줄까요? 그럼 좀더 이제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하지만 근데 이게 저 불길이 자꾸 위로 올라가죠? 왜냐면은 이게 모션 피직스가 그래비티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0.5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사이즈를 0.1로 0.5. 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불이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끝에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요. 앞이랑 그 뒷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불이 처음에 고압에 의해서 팍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도록 하려면은 모션 피직스에서 이 그래비티 스케일을 이렇게 여기에 모션 피직스의 그래비티 스케일이죠. 그래비티 스케일을 일단 라이프 타임을 더 줄입시다. 더 줄이고 여기까지 됐죠? 한 0.7까지 더 줄이고요. 이거는 한25 정도 더 짧게. 아, 이 정도까지 한 여기 앞에 정도까지 갈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션 피엑스에 여기 옆 애드를 해갖고 커브를 줍니다. 커브를 이제 주고요. 커브를 누르면은 밑에 이제 커브 창이 이제 나오죠. 이게 0에서 자 1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자 창을 맞추고, 자 처음에는 이게 중력이 그 먹히지 않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끝부분에서 중력이 이제 먹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할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중력이 처음에는 없다가 그 이건 라이프 타임을 기준하거든. 여기서 이제 라이프 타임이 여기서 이제 여기 1초니까 라이프 타임 아니 0.7이니까 1초를 잡읍시다. 잡으니까 처음에 0초에서 이제 1초까지 가는 동안 이제 점점점 그 뭐냐, 중력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불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화면이 좀 좁죠? 조금만 줄일게요. 자, 라이팅을 조금만 더 다시 올립시다. 백라이트도 올려주고 아주 그냥 밝게 빛나도록 팍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요 너무 좀 끝부분과 이런 건 이제 좀 칼로 잘린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페시티에서 요거를 또 커브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커브를 잘 써줘야 돼요. 다른 옵션들 있지만 커브를 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커브를 0쪽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처음 부분이 안 보이죠, 잘?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더블 클릭해서 중간 지점에 한번 두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은 내려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더 저는 자르고 싶으니까 키를 하나 더 줍니다.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잡아줬습니다. 이걸 또 앞으로 당겨서 저 앞부분을 좀안 보이도록.
좀 합시다. 이거를 그래비티 쪽을 좀 더 손을 보죠. 조금만 더 위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제 불이 좀 먹고 올라가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촤. 레이트를 50 정도. 만약 이거를 2로 이렇게 하면 초당 2로 이렇게 초당 두 번씩 뿜는 거거든요. 초당 2씩 그 벨로시티 이걸 이제 이 값으로 뿜는 건데 지금은 그 레이트를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하려면 한 40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마치 뱀 같죠? 뱀불 그죠? 그러면은 일단 핵심적인 불 그 나가는 거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오페시티를 좀 다시 손을 봅시다. 처음 부분이 조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또 왼쪽 부분도 이렇게 좀 펴주고요. 쫙쫙 그러면은 처음 발사 부분이 좀 좀 약간 투명도가 이제 낮게 되죠. 오케이. 레이트를 좀 더 높입시다. 50 정도로. 60 정도로.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걸 너무 좀 빠른 것 같죠? 25 정도로 합시다. 어우, 너무 빠른 것 같아. 레이트가 낮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계단 지는 것처럼. 한20 정도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한 10. 이건 너무 이게 번쩍번쩍하는 것 같죠? 너무 이게 튀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고요. 피직스를 좀만 더 손봅시다. 조금만 더 오르게. 오케이. 자, 이건 이 정도로 됐고 사이즈 지금 사이즈가 엄청 굵은데 조금만 더 길게 합시다. 오페시티가 그 다음에 사이즈도 역시 컵으로 조절을 해줘요. 처음에는 조금 역시 좀 중간 정도 크기였다가 점점점 확 커지는 요런 불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뱀혀 같죠? 뱀혀. 처음에 이제 시작된 부분은 이제 분사구가 좀 작았다가 확 커지는 이제 그런 형상이 이제 되었어요. 마치 라이터 불 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뿜는 불이 이제 화염이 나가도록 하나 이제 만들어봅시다. 요부터는 이제 조금 좀 쉬운 부분이에요. 자, 스프라이트를 하나 갖고 와서 자, 역시 스프라이트를 벨로시티로 먼저 주는 거예요. 가장 이제 기본이에요. 이제 이게 20 정도로 였고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나가는지 레이트도 한 15 정도로 속에 그죠? 매테리얼 불을 텍처를
material에서 뭐가 있는지 봅시다. fire, smoke.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fire를 써볼게요. flamethrower fire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게, 저거, 플립북 텍처, 그 여러 개 텍처가 있는 거죠. 저 보시면은, 지금 이 안에 있는 재질인 텍처는, 일단 이거를 원래 색깔로 만들고, 저게 지금 몇 칸이 지금 들어가 있느냐, 2048에, 7칸, 가로 7칸, 밑으로 7칸, 77칸, 49개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뭘 써야 하냐면, appearance에 texture tiling이 있어요. 일단은, material부터 먼저 넣읍시다. 아, texture. material set. 어딨냐, material. particle. flame thrower fire. 지금 이렇게 나가죠, 그죠? 지금 이제 texture tiling이 이제 설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런 거요. 타일 x y 되죠? 7 그 다음에 타일 카운트를 몇 개인지 세워봅시다. 49개. 자, 이렇게 됐죠. 패스 타일을 1번으로 해주고요. 지금 이제 파티클 하나 나가면서 이게 그 이제 이 49개를 쫘르르 읽으면서 애니메이트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 프레임 카운트를 49개, 프레임 레이트를 49개, 그 다음에 루프를 해주고, 어디 갔냐, 라이팅 색깔을 약간 붉은색으로 재질을 살짝 바꿔줍니다. 이제 요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렌더 어피어런스의 블렌딩 항상 잘 체크해야 돼요. 불이니까 에디티브. 저는 붉은 불이 됐죠. 라이프타임. 이걸 또 역시 0.5 정도로 짧게 해서 빨리 사라지도록 합시다. 아, 이 정도로 엄청 빨리 나가죠. 그죠? 자, 불 나가주 그냥. 그리고 지금 이 텍스처 타일링이 지금 이렇게 변하는 거, 가면서 막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랜덤하게 둘까? 자, 저장 한번 해주고요. 앵글을 돌립시다. 얘를 불을 랜덤 앵글을 180도. 그러면 랜덤하게 돌아가죠. 이니셜 스핀 한 60도라면 불이 또 이렇게 돌아요. 랜덤 앵글 또한 뭐 대충 해주면은 이렇게 불들이 이제 막 돌면서 나가죠.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필드 오페시티를 줍시다. 오페시티를 이제 주는데 처음 부분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뒤로 것으로 보이게 하면서 또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커브를 또 줘서 쫙 내리고 올리고 어디쯤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면서 처음 부분을 쫙 내리고 그 다음에 끝부분을 또 가면서 이제 사라지게 이제 부드럽게 이제 가면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0.8 이렇게 좀 해줍니다. 그러면은 처음 부분이 이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슥 사라지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오케이. 근데 너무 이제 직선적으로 나온 것 같죠? 벨로시티를 보자. 앞에 이걸 앞에 좀 끄고요. 지금 불이 이렇게 나가는데 얘를 약간 지금 앞에 플레임 빔이라 되어 있는 부분 모션에서 제가 이펙터를 좀 줄 거예요. 뭐냐면 터빌런스 난기류예요. 그죠? 일렁일렁하죠? 브라우니 모드로 된 0.5 정도로 주고 없고 있고의 차이는 미세하지만은 커요. 스프라이트 역시 이거 마찬가지긴 한데 이건 벨로시티를 저걸 줍시다. 아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주고
모션 피직스에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터뷸런스를 난기류이죠. 높이 매려야 되고 조금 없으면 재미없게 나가죠. 조금 주면은 이제 불들이 흔들흔들 하면서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필드 사이즈 역시 마찬가지로 커브를 써주면 돼요. 커브 밑에 커브 처음에는 작았다가 가면서 커지게 하는 거. 자, 중간 크기로, 그죠? 예, 터뷸런스를 좀 많이 줄여줍시다. 0.5 정도로. 한 1? 오케이. 오페시티를 좀 땡겨줄까요? 조금만. 첫 시작 부분에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더 크게 이 정도로 오페시티를 땡겨야겠다. 그쵸? 오케이. 그래비티가 지금 저게 이제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쫙 이렇게 불이 올라가죠. 역시 얘를 근데 불이 처음에 불이 확 나갔다가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확 나갔다가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래비 스케일이랑 드래그 보셨죠? 이게 앞으로 확 나가면서 이제 줄어들죠. 좋아요. 벨로시티를 더 줄 수도 있어요. 드래그를 1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2.5 2. 자, 이거 일단은 이 정도로 두고 역시 커브를 또 줘봅시다. 그래비티를 이제 불을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 역시 커브를 줍니다. 커브를 선택해 주고요. 처음에는 중력을 안 받다가 나중에 받도록 이렇게 낮춰주는 것만으로 훌륭하게 커브가 쫙 됐어요. 어때요? 쫙 불 막 그죠? 그죠? 굉장합니다. 아주 그냥 저 지금 앞에 빔이 너무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죠? 이거를 한 25 정도로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불 뿜는 거와 조금 속도가 이제 비슷해진 것 같죠? 좀 잘 따라가게 해요. 이거를 만약 빔 속도를 높이면은 저 불 뒤 2차적으로 나오는 불보다 더 빨리 나오니까 20으로 합시다. 너무 늦는 것 같고 25. 요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불 나오는 거랑 좀 맞도록 그렇게 좀 바꿔줍니다. 저장해 주고요. 자, 그래비티 스케일을 좀 다시 올려봅시다. 마이너스 1.3 정도로. 그럼 더 마이너스 2. 그렇죠? 불이 더 올라가죠? 앞에는 확 나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드래그 역시 마찬가지. 드래그도 아, 웨이브가 아니라 커브로 처음에는 적용이 안 됐다가 뒤에 가서 적용이 되도록 짠 그죠? 이거를 커브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벨로시티를 줄여요. 10 피직스 어디 갔냐? 드래그를 한 4 정도. 어허, 이렇게 확 나갔다가
촤 이렇게 불이 이제 이렇게 저항을 받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을 받는 거. 그죠? 꽤 쓸만해졌죠? 자, 이걸 하나 더 복사해서 지금 스프라이트 이걸 돼 있는데 복사해서 이거는 이제 파이어고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이거 카피 퍼스트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를 뭐 이거는 뭘쓸 것이냐? 아니, 너무 좁죠? 이거 계층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스모크 그래서 매테리얼에 매테리얼에서 뭘 선택하냐 스모크 플레임 프로어를 봅니다. 스모크 플레임 프로어는 뭐냐 연기가 나는 건데 얘도 텍스처 타일링을 해야 돼요. 몇 칸이지 저게 9 9칸인 것 같네요. 위에 4개 낮게 99 81 81칸에 텍스처 타일링이 99 81 그 다음에 얘는 블렌딩을 알파로 합니다. 자, 얘는 그러면 뭐냐 연기예요. 그죠? 연기고 얘는 좀 더 라이프타임을 좀 더 길게 봅시다. 1.2 정도. 어우, 연기가 더 나죠. 그죠? 연기가 1.2하고 크기도 한 1.4 정도로 더 합시다. 그리고 오페시티도 처음에는 안 나왔다가 뒤에서 좀 나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역시나 뒤로 갈수록 이제 연기가 쭉 빠지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그리고 이 라이팅에서 디퓨즈 이 재질에서 한번 올려봅시다. 연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그 오페시티를 밸류 값을 기본 단위를 낮춥시다. 0.6으로 0.4? 한 0.6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연기가 들어갔어요. 라이프타임을 1.5. 지금 연기가 좀 많이 나가도록 합시다. 너무 이걸 없앤 것 같아요. 시작 부분에 좀 연기를 좀 둡시다. 필드 1.3 라이프타임. 그래 되면 이제 뭐냐 이거 검은 연기랑 같이 나가게 되죠. 이제 그 불 붙는 그 기름 불 붙은 그 검은 연기처럼요. 그죠? 좀 괜찮아졌어요. 푹 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하냐 얘들 다이면 그 뭐냐 이렇게 바닥이나 이런 데를 맞아야 되잖아요. 콜리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래도 바닥을 좀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얘들에게 저걸 줄 거예요. 여기 보면 모션에 피직스가 있어요. 아니, 콜리전이 있어요? 콜리전을 주면은, 자, 다이나믹 오브젝트, 여기 뭐 지형, 뭐 객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은 땅을 타고 흐르게. 역시 모션, 콜리전. 다이나믹 오브젝트도, 그래서 땅을 타고 흐르게. 그죠? 자, 연기, 얘도. 자, 땅을 타고 흐르게 했어요.
됐죠? 그죠? 땅을 타고 이제 벽 같은 데 부딪히면은 이렇게 불이 이제 거기 부딪히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입자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부딪히게 됐죠? 재밌죠? 진짜 불같아졌어요. 어느 정도. 자, 됐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뭘 하느냐. 이 불은 이제 좀 많이 나오니까 다른 불을 한번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파이어. 코어 파이어. 익스플로시브 노멀. 블라스트 볼. 익스플로시브 노멀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불로 쓸만한 게. 자, 이걸 한번 써봅시다. 파이어 어디 갔냐? 파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얘는 메테리얼을. 잠시만요. 얘는 몇 칸이지? 1, 2, 3, 4. 8칸. 8칸. 88. 88, 8칸이에요. Flame Explosive Normal Texture Tiling. 지금 Texture Tiling이 안 맞을까는 거죠. 88 64 계산이 안 돼요. 자, 64. 자, 불 얘도 이제 나갑니다. 얘만 떼서 한번 볼게요. 요 옆에 S를 누르면은 이렇게 Separator가 돼 있는 거거든요. Blending Additive로 돼 있죠. Lighting에서 얘를 좀더 높이고 이머시브 높이고 컬러를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 필드에 컬러가 있어요. 컬러 색깔을 약간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됐죠? 근데 지금 얘를 이제 얘는 좀 적게 합시다. 스폰레이트를 한8 정도. 그죠? 이런 식으로 쫙 하면은 얘도 꽤 쓸만한. 얘는 좀 사이즈를 좀 크게 합시다. 두배 정도. 너무 큰것 같다. 사이즈, 처음부터 있는 사이즈를 작게, 아주 작게. 이제 불이 붙었고, 그 다음에 얘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같이 좀그 뭐냐 저걸 하고 싶어요. 그 뭐지, 빛이 좀 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더 복사를 해서 자 이거를 텍스타일링 이런 거다 끄고 필드 사이즈 오페시티 다 꺼요. 그 다음에 뭘 넣냐면은 여기에 라이트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가 지금 불이 나가죠? 얘만 또 격리해서 볼게요. 자, 이제 불이 나가고 있죠? 라이프타임 이래 돼 있고, 스폰 레이트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은 부하가 많이 걸려요. 라이트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라서. 지금 필드 컬러가 이래 돼 있는데, 이걸 좀더 붉은색으로 노란색, 주황색 좀 이렇게 해줍니다. 라이프에. 그리고 인텐시티를 자, 한8 정도. 2. 이런 다른 건다 꺼줘야 돼요. 오케이. 블렌딩 이런 거다안 먹히죠? 이거는 이제 인텐시티에 따라서 불빛의 강도가 조금 많이 달라지죠, 그죠?
8 정도로 하고 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불이 막 나가죠, 그죠? 불이 이제 라이트랑 같이 나가고 있어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점이 주르륵 나가는 것 같죠? 이것도 오페시티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오페시티가 나중에 불이 이제 라이트가 사그라들게 좀할수 있어요. 인텐시티에서도 할수 있, 그, 여기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필드에 오페시티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3초로 하면은 불이 라이트가 남아요. 거기 자리에 이제 남게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라이프 타임을 줄이고, 한12 정도로. 자, 이렇게 됐죠? 강도를 더 높입시다. 10, 15, 불이 팍 하죠? 껐다 키면은 확실히 다르죠? 그죠? 불이 막 그냥. 와, 진짜 불 같아요. 자, 저장을 해주고요. 지금 사양 너무 이게 크게 먹으니까 요건 좀 꺼줄게요, 라이트는. 그래서 요거 라이트는 이름을 라이트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는, 불이 부딪히면은, 바닥에 이런 데 부딪혔을 때, 저걸 할 거예요. 불이 붙게 할 거예요, 2차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얘는 저게 있어야 돼요. 저기에 파이어는 이거고. 얘를 이렇게 중심으로 둔 다음에 얘가 콜리전, 모션에 콜리전 했을 때 2차적으로 거기에 이제 불이 붙도록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뭘할 것이냐. 역시, 스프라이트를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폰 말고 차일드 있어요. 차일드가 뭐냐면 얘를 어떻게 태어나게 할 것이냐. 2차 파티클을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저 1차적으로 앞에 있는 불이 땅바닥에 닿으면은 콜리전 했을 때 닿으면은 혹은 온 벌스는 앞에 있는 부모되는 이펙트가 나올 때 동시에 나오도록, 그래서 그 미사일 같은 꼬리 만들 때 유용하고요. 콜라이드는 부딪혔을 때, 무슨 탄환 같은 거탁 박혔을 때, 파편 같은 거나 불꽃이 탁튈 때, 그런 거 만들거나, 그다음에 온 데스는 사라질 때, 뭔가 사라지고 나서 예를 들면 불이 꺼지면 연기가 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예시를 들자면 그런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충돌시킬 때 거기 바닥에 불이 붙도록 해볼게요. 콜라이드로 이렇게 차일드 콜라이드 해도요. 그래서 스폰 레이트를 1로 해줍니다. 왜냐면 얘 하나씩 부딪혔을 때 하나만 생성되게 라이프 타임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쭉 하면은 바닥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남죠? 그죠? 그러면 얘 라이프 타임에 따라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잔존하냐가 되는데, 저 이렇게 딱 붙으면은 바닥에 남아요. 그 다음에 메테리얼을 지정해 줍시다. 자, 불을 붙일 게뭐 있나 한번 봅시다. 불이 파이어 디폼. 불이 붙는 게
텍처를 하나 찾아서 텍처에 스프라이트에 파이어에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불이 여러 가지 많은데 뭘 붙여볼까요? 이거 캔들 플레임 넘버 이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숫자를 못 세겠어. 토치 블라스트 플레임 캔들 플레임 이거를 한번 봅시다. 플레임 테스트를 해봅시다. 몇 칸이냐 이거 10칸 1,2,3,4 10칸에 그 다음에 이게 80개가 되는 것 같아. 아 세기 힘들어. 씨.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appearance에 texture tiling 해줍니다. 아까 가로 10칸에서 80개였죠. 80개, 80개, 루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이는지. 쫙 불이 붙이면 안 붙죠. 왜냐면 저게 없기 때문이죠. 시커멓게 붙은 건 저것 때문이에요. 아, 블렌딩 모드를 활활 타오르게 어디티브로 갑시다. 쫙. 어우 불이 붙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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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프레임 카운트 프레임 레이트를 한 40으로 쫙. 어호 색깔이 아주 그냥 라이트를 고 MC5도 한 3 정도로 해갖고 다시 한번 붙여봅시다. 쫙. 으흠 너무 강한 것 같아. MCV 1로 하고 4, 1 불 촤르 붙죠. 그죠? 랜덤으로 좀 할까요? 베리에이션을 랜덤 오케이 촤 불이 촤 붙어요. 불이 좀 위에서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이펙트가 발생하는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로케이션에 오프셋을 Z 방향으로 한 1 정도 올려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쫙 위로 올랐죠? 와우 크기가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목숨이 닿을 때쯤엔 크기가 잘 작아지게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를 랜덤을 합시다. 0.5로 하고 0.2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하면은 크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거 1로 하고 너무 커. 0.3 정도로 크기가 좀 차이가 나도록 그 다음에 오페시티도 사라질 때쯤에는 역시 불이 사그라지도록 이렇게 이거랑 켰군요. 짠. 이렇게 쫙 사라지게. 그리고 너무 정직하게 이 맞은 장소에만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기는 위치를 다시 로케이션으로 조정해 줍니다. 서클 하나 둡시다. 불이 붙는 거 위치에 레이트를 한 4 정도로 줘갖고 아니다 2 정도로 줘갖고 서클로 해서 레디어스 1로 딱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 넓다. 0.3 이것도 너무 넓고 2 쫙 하면 주위로 이렇게 그 뭐냐 조금 더 랜덤한 위치의 방향으로 생겨요. 그죠? 오프셋을 너무 많이 준 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끕시다. 바닥에를 촥 불이 부는 그 뭐냐 드래곤 같은 거 팍 날아가면 불 푹 부고 날아가잖아요. 그거 같아요. 마치 주고 이거를 내추고 쫙
자, 이렇게 불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붙여봅시다. 하나 더. 아이고, 복사가 이렇게 안 돼. 하나만 더 해서 텍스처를 이걸 연결 다시 해주고요. 메테리얼에 다른 게 없나? 파이어볼 애니메이션. 이게 몇 칸이죠? 8칸에 8칸. 64. 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봅시다. 불이. 어허. 역시 불이 붙죠? 어라. 잠시만. 이거를 끕시다. 불이 붙는 것 같긴 한데요. 로케이션 서클을 지워봅시다. 아, 이거 자꾸 옆으로 가지? 자, 옆으로.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1로 주고, 0.1로. 어우, 막 불이 붙네요. 그죠? 좋았어요. 자, 이렇게 이것도 켜고 불을 이렇게 붙여 얘를 좀 라이트를 좀 더 4, 5, 3 그죠? 불이 푹 붙어요. 이제 불이 붙어요. 그죠? 자, 이제 화염방사 같이 이제 보이죠? 진짜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어느정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라이트를 켜봅시다. 그냥 보면 불탑니다. 아주 그냥 불타고 아주 불이 붙어요. 쭉 불이 붙어요. 그죠? 쫙. 자, 이제 기본적인 화염 방사의 방식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 기본적인 이제 그 핵심 부분만 제가 이제 간추려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꽤 이제 오래 지났죠. 그래서 제가 완성된 부분을 한번 이제 요건 끄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갖고 와서 얘는 옆으로 빠져주고. 자, 멋있는 화염 불이 완성이 되었어요. 아까하고는 좀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많이 이제 뭐가 들어갔느냐. 자, 아래 보시면은 하나씩 이제 조금만 이제 살펴볼게요. 일단은 불 한번 질러보고요. 자, 역시 바닥에 불이 확 붙고 바닥에 데칼 불이 붙으면서 데칼 바닥에 이제 지형 같은데 텍스처 이제 붙는 그런 불이 이제 붙어요. 그 라이트가 이제 같이 나가주고요. 바닥에 불을 하면 빛이 엄청 밝죠? 좀 약간 밝은 색으로 제가 바꿔놨어요. 그리고 저기 객체에 이제 불이 붙으면서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추가된 거는 이 작은 모닥불에 그 타오르는 불꽃들 그것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불이 붙으면서 바닥에 불이 붙은 곳에 이제 불이 붙으면서 연기도 같이 나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됐고 옆에 이제 구조를 한번 볼게요. 플레임 빔
그 중간에 불이고 그다음에 불들 격리해서 한 번씩 봅시다. 자, 이거 먼저 일단은 아 이건 딴걸 한번 로드를 오케이. 예, 만든 거를 불러올게요. 빔이 있고요. 자, 이제 빔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이제 나가고요. 요거는 이제 그 뭐냐 부딪히면서 튕겨 나가도록 내고 2차 플레임. 자, 불이 이제 2차적으로 아 2차로 이제 생기게 하는 이제 핵심 불이고요. 이제 요게 그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조명이 이제 날아가도록 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연기. 이렇게 조명을 끄고 볼게요. 이제 연기가 이제 앞에는 안 나오고 이제 뒤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엠버. 그렇게 불타는 그런 것들, 그 작은 것들 이제 나가는 것들 이제 했고요. 그 터뷸런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모션에 보면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빠르게 나갔다가 그다음에 드래그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이제 확준 다음에 그다음에 터뷸런스로 이렇게 그다음 역중력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된 거고요. 자, 불을 붙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라이트를 했거든요. 이거는 불이 이제 붙은 부분에 라이트가 붙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잠시 그쪽에 바닥에 불이 타면서 거기에 이제 그 뭐냐 잔존 불에 이제 빛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불이 붙는데 지금 불이 좀 사그라지죠? 그죠? 이거를 다시 한번 쫙 돌리면 자 불이 붙고 저 위에 보면은 위에 부분에 아이고 조정이 아주 힘드네요. 자 불이 붙는 부분에 이제 불이 같이 이제 생성되면서 요거는 차일드온 콜라이드 충돌할 때그 뭐냐 불이 생성이 되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파이어 요거는 이제 불이 붙는 것들 아까처럼 이제 한 지점에 붙는 게 재미없으니까 여기 보면 로케이션 서클 반경을 줘갖고 주변에 좀 불이 붙도록 했어요. 자, 얘가 불이 붙으면은 그다음 연기가 이제 붙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불이 붙고 그 위로 잘 보이진 않겠지만, 불이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그 부딪힐 때, 아, 이걸 버스로 해보자. 이게 안 보였던 게 콜라이더 돼 있어서 그래요.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남은 연기가 같이 이렇게 붙죠? 그 얘가 불이 붙으면서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연기가 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같이 불타면서 타닥타닥 연기도 같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카를 또 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부딪히면은 바닥에 아 이건 좀 다른 불이고 요즘 불 이제 토치 불이 붙죠? 여기에 불이 붙으면 바닥에 이런 불 붙는 이글이글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같이 생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데칼 방식이에요. 데칼. 그거는 이제 어떤 지형이나 객체에 그런 데칼 방식으로 스티커 사진 붙이면 딱 붙이듯이 이제 그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객체에 이렇게 붙죠. 근데 객체가 막 벽이나 이런 좀 형태가 이렇게 많이 변한 걸로 되면은 딱 바닥에 정면으로 붙었을 때는 텍처가 좀 정형으로 좀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렇게 경사지거나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있으면은 늘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 파이어 데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게 화염 방사 제작이었고요. 자,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은 먼저 화염 방사의 핵심 기둥 가스불 같은 거, 그 다음에 불. 네, 이 불은 객체에 부딪히면서 2차적으로 불과 연기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그 빛을 그 라이트를 달아서 같이 불, 그 뭐냐 불이 나갈 때 주변이 환히 밝아지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2차 파티클 거기에서도 이렇게 충돌했을 때 라이트가 생성되게 해주고요. 그래서 잔여 불이 이제 같이 발생하면서 라이트들 천천히 사그라들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데칼 역시 충돌할 때그 생기도록, 그리고 다른 그 이펙트들이랑 그 뭐냐 같이 발생될 수 있도록 온그 차일드 버스나 차일드 콜라이드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불 화염 방사에 대한 제작이었고요. 그런 여기 쓰인 텍스처나 매테리얼들은 모두 SDK에서 그쓸수 있기 때문에 SDK를 통해서 좀 멋있는 그런 이펙트들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